우리 권준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R&D 지소사 오늘 시험을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31기 회장을 맡고 있는 권준환입니다. 31기 회장님이셨어요? 네. 잘생기셨대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준환 의원님이 오늘 그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차석 2등 하셨어요. 2등. 덕분입니다. 100% 50개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근데 우리 저기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권준환 의원님 원래 저희 교육 듣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중소기업 노무 컨설팅하고 중소기업의 이제 기업 복지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노무 컨설팅이 노무. 노무 컨설팅은 이제 그 기업에서 그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종업원들 간에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여해서 이제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문제 없게끔 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그 노무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대표님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고요. 아 근데 우리 위원님 목소리 되게 좋아요, 그죠? 하는 게 없다. 코너 닫을까요? 자, 그 오늘 이제 그 시험 보셨고요. 네. 교육이 끝났죠, 그죠? 네, 이제 교육은 이제 종료됐습니다. 그 한 달간의 교육을 받으셨는데 네. 교육을 듣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소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컨설팅에서 꽃이라고 하는 이런 그 R&D 지도사의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그 R&D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체화돼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OJT를 잘 수료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꿀이네, 꿀. 이제 해야겠어.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강지현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가 질문 하나 못했는데요. 네. 노무 일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기업 R&D 그 지도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 기업을 방문했었는데요. 그쪽에서 그 R&D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한계를 느꼈었고 그 중소기업에 있어서 제가 이제 노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는 R&D 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D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또 지인분이 우리 이제 그 기술협회를 또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하게 돼서 우리 R&D 지도사의 시험을 또 응시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우리 뭐 협회장님이 워낙 이제 잘 알려주셔가지고요. 큰 무리 없이. 근데 노력한 만큼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 하셨대요. 연합회님이 질문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노무 컨설팅은 어떤 건지 지금 설명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더. 노무 컨설팅은 이제 그 대표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자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업에 워낙 바쁘시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중소기업에서는 준비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또 힘들어 하시거든요. 제도적인 부분도 이제 뒷받침 해드리고 그런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네요. 아니 저 PC 매니저분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냥 연합회님이 이제 떡볶이 매장을 하고 계시니까 알바한테 돈을 떼어먹으면 네. 알바 이제 그 컨설팅을 만든 곳에 가서 해결하라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그 어떻게 보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대표님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바 최저 시급 언제부터 올려줘야 되나요? 알바 최저 시급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6,470원이고요. 내년서부터는 또 이제 14%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6,430원으로 이제 지급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하면 되는 거야? 네? 내년부터 올려준대요? 그거는 그렇죠. 1월 1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8,000원. 아니, 6,470원에서 약1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6,740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시급 만원 시대는 언제쯤 올까요? 시급 만 원은 어차피 2년 후 정도 되면, 시급 만 원은 이 상태로 올라간다면 만 원은 될것 같습니다. 9,000원이라고 하고 싶나 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력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사업장을 가더라도 사실은 최저급여로 갈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면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저시급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 같은 게 전문가라고요.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최저시급을 주는 사업주가 처벌 받나요?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처벌을 받으시게 되죠. 최저시급하게 되면 이제 그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반드시 그 증빙 서류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되었기 때문에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대표님들은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표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게 되는 거죠. 아는 동생인데 아는 동생이시면은 안 해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아는 동생인데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서로가 어려운 관계로 바뀝니다. 그것이 그 고용노동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가 이제 직원이 되면 이제 예. 그렇죠. 아는 사람이 더 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진행하시던 분들이 아는 아주 지인이거든요.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형제처럼 호형호제 하면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직원이 나갔을 때 그때는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왜냐하면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또더큰또 곤욕을 겪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류상으로 항상 증빙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4명이잖아요. 화수 목금이거든요. 월요일에 비었네요. 월요일에 한번 방송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연합회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한번 질문 많이 하자. 마지막 질문이, 돈 알바할 때 돈을 많이 떼먹었다는데 시효가 있나요라고 질문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민사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효라는 부분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제소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그럴 바에야 일을 더 하는 게 낫다고 아예 그냥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네. 네, 제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자,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원장님 이제 그 내일 모레 시험 보시면 지도사 자격증 딸 수도 있는데요. 네. 아는 지도사가 되면 어떤 전문위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R&D 이제 우리 지도사가 된다면 정말 그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R&D 지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수고하셨고요.
43분에서 53분이니까 10분 했죠? 너무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연합회님. 아, 캠이요? 네, 화면을 저한테 돌리겠습니다. 다시 제 얼굴을 보게 됐죠? 연합회님.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잠깐 인터뷰를 하려고 모셨는데 권 의원님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서 우리 저기 코테라 TV에 노무 전문 방송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이제 코테라 TV의 미디어 본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지환 의원님을 꼭 월요일에 방송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노무 정보든지, 왜냐면 저희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니까 기업 대표님들 알고 알 만한 알면 좋은 노무 정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상담 같은 것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담만 해도 한 시간 하겠네, 그냥, 그죠? 마이크 받자. 네. 엄청 멋진 게스트가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연님. 네. 예, 그 와중에 오늘 제 방송이 끝났어요, 시간이. 시간이 다 끝났어요, 네. 이제 인사할 겁니다, 인사. 네, 저, 더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와, 빠졌나? 왜 소리 작지? 아, 소리가 작나요, 지금도? 뭔가 제가 마이크를 빼다가 케이블이 빠졌나 봐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요. 그리고 다음 주 방송에서 우리 권지현 의원님 모실까요? 한 시간을 다 맡겨볼까요? 너무 커요, 이번에. 자가 역할 어떡하라고요? 아, 진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제 혼자 하면 방송 빨리 끝난다 뭐라 하는데, 오늘은 권 의원님과 방송하니까 금방 길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5, 4, 3, 2, 1. 2, 1. 바이바이. 다음 바이. 주에 뵙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네, 의원님 한번더 보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